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시푸드 레시피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푸드 레시피를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공모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징어 순대전을 만들어서 공모했습니다. 오징어 순대전에 들어갈 재료로는 방울토마토와 시금치와 오징어와 돼지고기 갈은 것이 있으면 되고 그 밖에 약간의 양념이 있으면 됩니다. 아들이 속 재료가 될 방울토마토의 꼭지를 따고 있습니다. 시금치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쫑쫑 거리며 자르고 있습니다. 밑간을 한 돼지고기에 시금치와 방울토마토를 같이 넣고 속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오징어 안에 속 재료를 채워놓고 찜기에 쪘습니다. 끝이 풀리지 않도록 꼬챙이로 끝을 고정했습니다. 찌어진 오징어 순대를 전을 부치기 위해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있습니다. 적당히 크기로 잘려진 오징어 순대를 밀가루를 입히고 계란물을 묻혔습니다. 잘 달궈진 후라이팬에 넣고 부치고 있습니다. 한 면이 잘 익어지면 뒤집개로 뒤집었습니다. 먹음직하게 부드러진 오징어 순대전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맛있는 레시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세요.